이런 각종 드라마 OST를 통해서 감미로운 음악을 선보이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쪽입니다. 네. 멋지게 코트를 음악처럼 뭔가 촉촉한 포즈를 네, 치우셔도 괜찮고요. 촉촉한 네. 포즈가 뭘까요? 글쎄요, 저도 예 뱉어놓고 네. 무슨 말인지 했어요. 네. 아 너무 네 추워진 것 같은데 네 오른쪽 오른쪽도 좀 봐주실까요? 무대 오른쪽 네 멋진 포즈를 또 아 네 올라가서 네. 양다혜 씨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를 네. 네.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양다혜 씨 노래를 들으면서 잠에 들었는데요. 아 정말. 아 인사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양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감미롭습니다. 네. 작년에 발표한 미안해부터 그의 여름 고백의 각종 OST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실까요? 이제 미안해라는 노래는 차례 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아직까지도 이제 되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너무 감사한 한 해였고 그 뒤에 나왔던 고백이란 곡도 마찬가지로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한 해였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희가 믿고 듣는 양달표 음악이라고 불러요. 사랑받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아 정말요? 하셨었구나. 여러 가지 있겠죠. 네.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이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운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양다혜 씨 네. 앞으로도 계속 멋진 음악 저희에게 선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른쪽 네,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예 저희가 날씨.